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회의하겠습니다. 본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 경제산업, 복지환경,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전체 의원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포항시의회 위원회 거래 제9조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회는 김민정 의원, 김영훈 의원, 김종민 의원, 박희정 의원, 정원석 의원, 조민성 의원, 최강열 의원, 함정호 의원 이상 8분입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회는 김마호 의원, 김상민 의원, 김상일 의원, 배상신 의원, 백강훈 의원, 이상범 의원, 임주희 의원, 조영원 의원 이상 8분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회는 김성조 의원, 박신용 의원, 안병국 의원, 이다영 의원, 이재진 의원, 전주형 의원, 최혜원 의원, 황창규 의원 이상 8분입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위원회는 김상백 의원, 김은주 의원, 김철수 의원, 김하영 의원, 김경철 의원, 방진길 의원, 백인규 의원, 양윤재 의원 이상 8분입니다. 위원 선임은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 경제산업, 복지환경,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거 없으십니까? 이거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 경제산업, 복지환경,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에는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 선거의 예의에 준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무기명 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 의원의 수는 17명입니다. 그러면 투개표 상황 점검 및 감표 활동을 위하여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47호,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상백 의원, 이다영 의원, 김하영 의원, 황창규 의원 이상 4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4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 항목과 투표 용지, 기표소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과 호명이 있겠습니다.
도의사무장 장재관입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에 따른 투표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김민정 의원님, 김선재 의원님, 백강원 의원님. 이다영 의원님, 김상빈 의원님, 이상으로 천수 의원 모두 투표를 완료하였습니다. 예, 광시 회의규칙 제44조 에 따라서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의 입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출석 의원 수를 33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1차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표 의원과 사무직원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 수를 확인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수를 계산한 결과 33명으로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입니다. 재적 의원 33명, 출석 의원 33명으로 총 투표수 33표 중 정은석 의원 17표, 김민정 의원 14표, 무효 투표로서 정은석 의원께서 자치행정위원장에 당선되어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장입니다. 재적의원 33명, 출석의원 33명으로 총 투표수 33표 중 임수인 의원 17표, 백강훈 의원 8표, 김상민 의원 5표, 무효표 3표로서 임수인 의원께서 경제산업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장입니다. 재적 의원 33명, 출석 의원 33명으로 총 투표수 33표 중 최혜곤 의원 17표, 박신용 의원 12표, 김송조 의원 1표, 무효 3표로서
최영원 의원께서 복지환경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장입니다. 재직의원 33명, 출석의원 33명으로 총 투표수 33표 중 김철수 의원 16표, 방진길 의원 15표, 무효 투표로서 과반 수 득표자 거충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는 건설도시 위원장에 대하여 2차 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부사팀장님, 출석 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할 경우 회장이 있지 아니하는 의원은 표결에 참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용으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되어 있어서 출석 의원 수를 32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2차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강표 의원과 사무직원은 명패합을 제안하여 명패수를 확인,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 2차 투표, 재직의원 33명, 출석의원 32명으로 총 투표수 32표 중 김철수 의원 17표, 방진길 의원 15표로 김철수 의원께서 건설도시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에 당선되신 정원석 의원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표 의원님 재단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존경하는 김윤호 의원님, 이재진 부회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님 정원석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는 훌륭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의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여러분 부족한 본 의원에게 제9세 화원시 이후에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라는 순척을 맡겨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당선이 개인적으로는 자치행정, 경제산업, 복지환경, 건설도시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 및 법의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해 잠시 정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거 없으십니까? 이거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